개구쟁이 도넛. 으아! 싫어 싫어 안 할 거야. 아, 얘가 너 정말 이럴 거야? 자, 착하지 우리 왕자님. 이 누나가 예쁘게 해줄게. 누나 아니야, 아줌마야. 아니야, 아줌마 아니야. 나 아직 결혼도 못 해. 아니, 안 했다고. 괜찮으세요? 죄송해서 어쩌죠? 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럼 우리 아이 머리는 어떡하죠? 이곳이 마지막 미용실이라고요. 그분이라면. 맞아, 그분이 있었어. 그분요? 그래요, 그분이라면 하실 수 있어요. 와, 너무 마음에 들어. 역시 천재 이발사군. 세 달이나 기다린 보람이 있어. 머리카락이 싫어. 머리카락이 싫단 말이야. 이 소리는 좋고 어서 여겨. 여기가 브래드 이발소 맞죠? 싫어 싫어 안 할 거야. 호호, 우리 꼬마 신사가 단단히 심술이 났는걸. 아저씨가 맛있는 거 줄까? 자, 이 사탕 먹고 예쁘게 머리하자. 네, 맛없어. 계피 사탕이잖아. 죄송해요 선생님, 얘가 머리 자르는 걸 워낙 싫어해서. 나는 관대하다. 나는 관대하다.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다 그렇죠 뭐. 자, 꼬마야, 우리 재밌는 애니메이션 볼까? 자. 하나도 재미없어. 시시해. 야! 할부도 안 끝난 전화기를. 또 사면 된다. 또 사면 된다. 그렇다면 짜잔! 도넛 레인저 어? 액션 피규어도 있지. 도저히 못 참겠다. 사장님 참으세요. 상대는 어린애예요. 야, 이 녀석아, 이 비싼 도넛 레인저 피규어를. 선생님, 역시 선생님도 무리시겠죠. 죄송해요,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무리시겠죠. 무리시겠죠. 가긴 어딜 가십니까, 초코. 그것을 가져오게. 사장님, 그것이라면. 사장님, 그것만은. 어서 가져오게나. 싫어 싫어 싫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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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마, 이 아저씨 너무 웃겨. 이제 울음을 멈출 거야. 시작하자. 혹시 선생님이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하시고 의도적으로 바보 연기를 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사장님은 이 방법으로 수많은 아이들의 머리를 이발하셨죠. 역시 대단하세요. 제 주변 엄마들에게도 꼭 알려줘야겠어요. 어? 사장님 벌써 오셨어요? 어? 이제 꼬마 손님은 안 받을 거야. 하나도 안 무서워. 여기 선생님이 진짜 잘해주신대. 아, 잘할 거야. 그렇게 애들을 잘 다룬다던데. 천재 이발사라고 하더라고요. 봉차의 달인. 안녕히 가십시오. 아, 하얗게 불태웠어. 윌크, 따뜻한 홍차 한 잔 부탁해. 넵. 무슨 차 종류가 이렇게 많아? 홍차가 뭐지? 이건가? 저건가? 에이, 모르겠다. 차가 거기서 거기지.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지. 후후. 사장님, 홍차 드세요. 고마워. 뭐야, 윌크? 이거 홍차가 아니라 녹차잖아. 예? 녹차요? 넌 홍차랑 녹차도 구분 못하냐? 어? 이건 너나 마셔라. 녹차랑 홍차가 많이 다른가? 내일 뵐게요. 사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근데 초코, 녹차랑 홍차랑 맛이 많이 달라? 완전 다르지. 그건 왜? 아까 사장님이 홍차를 찾으시는데 녹차를 끓여갔더니 화내시더라고. 차가 다 비슷한 거 아니야? 넌 차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구나. 차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옛날에 차 하나를 기가 막히게 잘 끓이는 찹쌀떡이 있었는데, 차를 좋아하는 왕에게 맛있게 끓인 차를 바쳐 그 맛에 감동한 왕이 찹쌀떡을 재상의 자리에 앉혔다고 해. 차를 맛있게 끓이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우와! 그럼 나도 차를 맛있게 끓이면 사장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겠네? 글쎄, 그럴지도. 그래, 난 심부름도 청소도 제대로 못하니까 꼭 차를 맛있게 끓이는 직원이 돼서 사장님께 인정받겠어! 꼭 홍차의 달인이 되겠어. 찬물을 끓일 땐 100도로 팔팔 끓인다. 오케이. 홍차와 물의 비율은 1대 50. 아냐, 아냐, 이 맛이 아냐! 어? 홍차의 달인? 그래, 이분께 직접 배워야겠어. 사장님 오셨어요. 그래, 근데 윌크 녀석은 아직 안 온 거야? 와보니 이게 있더라고요. 사장님, 전 홍차의 달인이 되기 위해 먼 길을 떠납니다. 절 찾지 말아주세요. 얜 왜 이렇게 중간이 없냐. 저기 아무도 안 계신가요? 혹시 찐빵 도사님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윌크라고 합니다. 우리 가게는 함부로 차를 팔지 않는다네. 돌아가게. 도사님, 저는 차를 사러 온 게 아니라 차 끓이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 온 겁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또 어중이 떠주기가 흘러들어왔군. 난 제자를 두지 않는다네. 제자로 받아주실 때까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정 그렇다면 홍차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도록 하지. 찐빵찜기 같은 혹독한 훈련을 버틸 수만 있다면 말이야. 아,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순수한 차의 맛은 순수한 찬물에서 나오지. 아무도 손대지 않은 새벽 이슬에 모아 끓인 차가 바로 밤새 논 뒤 첫 차를 탔을 때의 상쾌함을 맛볼 수 있는 밤새 놀다 새벽 첫 차라네! 차는 차를 끓이는 이의 정성을 그대로 담고 있다니.
최상의 차를 끓일 수만 있다면 평생 파스를 붙이고 다녀도 좋다는 의지로 한입 한입 따서 끓인 차가 홍해물과 백두산이 무릎이 닿도록 자라네. 함께 차차차! 아이고 성차! 으라차차! 윌크, 고된 훈련을 잘 버텼군. 이제 자네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네. 속세로 돌아가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사님? 저 혼자 어떻게 차를 끓이란 말씀이십니까? 걱정 말게. 자네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 자, 이건? 이건 찐빵 가문 대대로 비밀리에 전수되어 온 스페셜 홍차 세트라네. 그 전설로 내려오는 찐빵 가문의 비법이 담긴? 그래, 자네가 워낙 성실히 훈련에 임했기 때문에 특별히 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도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시중에서 5천만 원에 파는 건데 자네에게만 특별히 수제자 특가 500만 원에 팔도록 하지. 500만 원이요? 내 세 달치 월급이잖아. 아이고,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었는데. 상품으로 티스푼 세트도 챙겨줄게. 내가 자네에게 정이 많이 들었나 봐. 티스푼 세트까지. 도사님, 도사님 제자가 되길 정말 잘했어요. 윌크,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꼴은 또 그게 뭐... 초코, 최고의 홍차를 끓이기 위해선 주변이 소란스러우면 안 돼. 좀 조용히 해주겠어. 이 고급진 향기, 온몸 구석구석 찐빵 가문의 깊은 역사가 느껴져. 아, 이 색깔 좀 봐. 찐빵 가문의 스페셜티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사장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한 입 마셔볼까? 너무 쓰잖아. 이럴 리가 없는데. 어? 유통기한이 30년이나 지났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홍차가 다 거기서 거기지.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지. 자.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무해. 이게 뭐지?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지? 윌크? 사장님, 그 차는 안 돼요! 이 차는 런던 템즈강에 떨어지는 빗소리 같은 천국의 맛이야! 망했어, 망했다고. 사장님은 날 내쫓을 거야. 윌크, 이 차 도대체 어떻게 끓인 거야? 이건 어디에도 없는 고급진 맛이라고! 사장님? 정말 대단해! 이 차를 로얄 밀크티, 아니 로얄 윌크티라고 부르겠어. 우와. 윌크, 여기 홍차 부탁해. 로얄 윌크티로 말이야. 네, 사장님. 태태태. 감자칩과 소시지. 우와, 새로 나온 게임이다. 애도 아니고 왜 이리 호들갑이야. 내가 좋아하는 두 가지 게임이잖아. 이게 무슨 소리지? 우와, 신기록이야. 10년 전에 무하마드 빵의 점수보다 높아. 900점이라니 대단해. 뭐 저 정도 갖고 난리야. 내가 왕년에 1000점은 훌쩍 넘겼다고. 물렁한 식빵 주제에 허세부리기는. 근육이 혀에만 붙었나 보구만. 감자칩 또 너야? 너 같은 약골이 뭘 한다고 떠들어. 약골? 이래 봬도 내가 감자칩 복싱 챔피언 출신이야. 뭐? 복싱? 못 믿겠나 본데. 내 펀치 점수가 너보다 낮으면 내 차 빵보르기니를 주겠어. 진짜? 어? 나중에 다른 말하기 없기야? 물론이지. 대신 내가 이기면 너희 이발소 직원 중 한 명을 줘. 직원을 달라고? 감자칩 사장님이 나에 대한 미련이 남으셨나 봐. 사장님,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닐까요?
아무래도 감자칩 사장님이 저를 노리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왕년에 1000점까지 나온 적이 있다고. 축축.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내 실력을 보여주지. 회오리 감자! 저것도 점수라고! 아이고, 배고리야! 사장님, 그만 놀리세요! 감자칩 사장님이 화나서 때리면 어떡하시려고요? 드디어 내 차례로군. 모두 똑똑히 봐. 이게 브래드님의 불주먹이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내 점수는? 1점이야, 1점! 분하다. 직원 중에 누구를 때려간다? 전 안 돼요. 넌 한 트럭 갖다 줘도 안 데려가. 안 그래도 미용실에 캐셔가 필요하긴 했는데. 눈빛이 살벌하구만. 쟨 안 되겠어. 너나 데려가야겠다. 소시지를 데려간다고? 아니요! 소시지는 제 친구예요! 계약이야! 소시지야! 오늘부터 네 주인은 나다. 아니! 자, 여기가 네가 일할 곳이야. 도망갈 생각은 꿈에도 말라고. 오랜만에 주먹을 썼더니 배가 고픈데? 출출할 땐 역시 피자가 최고지. 뭐야? 너도 배고파? 옅다! 이거나 먹어라! 배가 부르니 잠이 오는군. 한숨 자고 올 테니 너는 미용실 청소나 해놔. 먼저 안 보이게 해야 돼. 검사할 거야! 잘 잤다. 이게 뭐야? 청소를 완벽하게 했잖아. 제법인걸? 됐다. 수고했으니 상을 줘야지. 지금 뭐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비싼 건 줄 알아? 이 녀석보다 훨씬 비싼 쿨쟁이야. 함부로 건들지 마. 소중한 내 것이야. 뭐야, 그 청구가 나갔잖아. 창고를 갈아볼까나. 하마터면 산산조각이 날 뻔했군. 자, 앞으로 네 보금자리다. 여기서 쉬도록 해. 이게 뭐예요? 와사비, 나토, 취두부라니. 이래서 제가 어떻게 맛있는 디저트가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번에도 망치면 고소할 거예요. 이걸 어쩐다고. 네가 해본다고? 할 수 없지. 한번 해봐. 다 됐습니다. 와, 너무 멋져. 이렇게 실력이 좋으시면서 아깐 왜 그러셨어요? 네? 저 앞으로 감자칩 미용실만 올래요.
윌크,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떡해. 수시지가 감자칩 사장님한테 얼마나 시달리고 있겠어. 이 사각에 밥이 넘어가겠냐고. 아, 그래도 한 입만 먹어. 싫어요! 이게 다 사장님 때문이에요. 주먹 세다더니 1점이 뭐예요? 하루살이 갈등해도 1점보다 잘 나오겠다. 다 필요 없어. 특히 사장님 나가요. 소시지 달려오라고. 윌크, 정신 차려. 사장님 빨리 119 불러. 자. 서둘러! 빨리! 아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쫓아가도 소용없어! 저녁은 먹어야지. 며칠 동안 굶으면 영양실조 걸린다. 그 방법밖에 없나? 소시지? 이 완두콩 던지면 물어오는 거야? 알았지? 한 번만 해보자. 재밌을 거야. 자! 물어봐! 오늘 날씨 진짜 좋죠? 맞아. 소시지야, 보고 싶어. 아야! 이게 뭐지? 소시지? 소시지야! 소시지야, 보고 싶었어.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간지러워. 에휴, 처음으로 정부칠 친구를 찾았는데 친구는 무슨, 귀찮은데 잘 됐다. 윌크 이야기. 우와. 저 화려한 손놀림 역시 사장님이야. 이 거룩한 향기. 아, 홍차를 마시는 모습도 어쩜 저리 멋있으실까. 얜 또 왜 이래. 수건은 팍팍 털어서 널어야지. 이렇게 하란 말이야. 우와. 빛나는 땀방울 좀 봐. 어쩜 저렇게 멋있지. 윌크, 넌 사장님이 진짜 멋있어. 완전. 아니, 저 못생긴 식빵이 어디가 멋있다는 거야? 왜냐면 사장님은 나의 은인이시거든. 어? 은인? 실은 말이지, 난 태어날 때부터 다른 우유들과는 달랐어. 선생님, 우리 아이는 머리 M이 아니라 W가 있어요. 괜찮은 건가요? 글쎄요,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이라. 아무래도 현대의학기술로는 고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보, 울지 마. 야, 윌크! 머리 좀 구경시켜줘! 너는 머리에 M이 아니라 W가 있다며? 모자 좀 벗어봐! W를 가린다고 M이 되냐? 그러게 말이야! 아니야! 나도 너희들처럼 머리에 M이 있다고! 그럼 모자를 벗어보라고! 정말 M이 거꾸로 뒤집혔어! 소문이 사실이었잖아! 윌크는 M이 거꾸로 뒤집혔대요! 밀크가 아니라 윌크래요! 아니야! 나도 밀크가 아니라 밀크라고! 베이커리 타운의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도넛 레인저! 어린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객의 외모 컴플렉스를 해소해주는 이발소가 있어 화제입니다. 이곳의 이발사 브래드 씨는 어떤 빵이든 원하는 모습으로 예쁘게 꾸며줘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발소를 방문한 손님과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곳을 찾으신 거죠? 탈모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이발사님이 멋지게 꾸며주셨어요. 브래드 이발소 최고예요. 변신이 필요한 당신, 브래드 이발소를 찾아가세요. 브래드 이발소?
안녕하세요. 아저씨가 이발사 브레드 맞죠? 저 TV에서 봤어요. 무슨 머리든 다 해주신다면서요. 맞는데? 무슨 일이냐? 이발사님, 제 머리도 이발해줄 수 있나요? 에이, 햄이 거꾸로 돼 있잖아. 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윌크로 태어났대요. 의사 선생님도 이건 못 고친다고 했지만 이발사님은 하실 수 있죠? 미안하지만 우리 이발소는 우유소님은 받지 않는단다. 게다가 영업시간도 지나. 이발사님, 다들 제 W를 보고 이상하대요. 친구들도 절 매일 놀린다고요. 이발사님이 아니면 아무도 고칠 수 없어요. 그렇습니까? 내가 와! 머리에 W를 M으로 바꿔주면 된다고? 에휴, 한번 해보지 뭐! 우와! 아, 자, 이거면 됐지? 우와! 역시 천재 이발사! 아니네... 뭐야? 이걸 어떡한담? 아하! 다 끝났다. 우와! 진짜 감쪽 같아요. 이제 반창고 안 붙이고 다닐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밀크가... 결국 천재 이발사님도 못 바꿔주는 거였어. 난 평생 밀크로 살아야 하나 봐. 꼬마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름이 밀크라고 했던가? 너는 이곳에 왜 많은 빵들이 찾아오는지 알고 있니? 왜요? 바로 특별해지기 위해서란다. 모든 빵들은 저마다 특별한 매력을 갖고 싶어 하지. 그래서 우리 이발소를 찾아와서 머리를 꾸미는 거란다. 그런 면에서 윌크, 넌 정말 행운아야. 제가요? 생각해봐. 다른 우유들은 모두 똑같이 밀크라고 인쇄돼 있잖아. 오직 너만이 윌크인 거야. 나만이 윌크? 그렇군요. 저는 이상한 게 아니라 특별한 거였어요. 이발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 잘 가렴. 아휴, 힘들었어. 이제 슬슬 퇴근해볼까? 이발사님! 제가 이발비가 없어서 그런데 이거 받으세요. 제가 정말 정말 아끼는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 후로 난 윌크란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게 됐어. 브레드 사장님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다고. 그냥 사장님이 빨리 퇴근하고 싶어서 대충 둘러댄 것 같은데. 그럴 리 없어. 사장님은 그때 진심이었다고. 사장님, 윌크에게 진짜 그런 말을 하셨어요? 무슨 말? 오직 너만이 윌크인 거야. 무슨 멍청한 소리야? 거봐. 왜? 베이커리 타운의 이발사. 이번엔 꼭 취업할 거야. 지난 4년 동안 이 회사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오늘 면접은 꼭 합격해야지. 으악! 이러다 면접에 늦겠어요. 좀 서둘러요. 네. 이게 뭐야? 지난 4년 동안 고생한 게 다 물거품이 됐어. 어떡해. 이걸로 면접 가봤자 보나마나 탈락이라고. 다 포기야. 포기란 배추를 셀 때 쓰는 말이지. 누구시죠? 머리가 엉망이군. 모조리 걷어내야겠어. 이발 도구랑 재료도 없는데 불가능하다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머리는 맑아지고 마음은 차분해져. 생크림 구름 위에서 텀블링하는 기분이야. 우와, 이렇게 멋진 머리는 처음이야. 우와. 어떤 유리 천장도 뚫을 수 있는 오피스 레이디 룩을 입어야 비로소 완성이지. 엄청나! 완벽한 커리어 우먼이 됐잖아! 역시 브래드야! 내가 이렇게 멋지게 변하다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성함이라도 알려주세요! 브래드 이발소? 출장비 10만원은 별돌세. 역시 브래드야! 나도 저렇게 시도 때도 없이 돈을 벌고 싶어.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같으니라고. 빵이 브래드? 우와! 우와! 정말 완벽해요. 역시 이발사님은 최고예요. 브래드! 이발사 대 이발사로 나와 승부를 겨루자! 쟤 누구야? 사장님, 저 꼬마는 누구예요? 나도 몰라. 처음 보는데? 너를 꺾고 베이커리 타운 최고의 이발사가 되겠어! 너 같은 꼬맹이가 브래드 이발사님을 이기겠다고? 참 허무맹랑한 꼬마일세. 날 우습게 본다 이거지? 에이! 차차차! 자, 어떠냐 내 실력이? 조각마다 두께가 일정하지 않군. 각도도 비뚤어졌고. 뭐라고? 윌크, 수박종 갖고 와. 네, 사장님. 영자, 영자, 영자. 그럼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저럴 수가. 너무 멋진데? 사장님 실력은 역시 최고예요. 꼬마야, 집에 가서 도넛 레인저나 보고 놀아라. 봤지? 나와 겨루려면 실력부터 쌓고 오렴. 무나다. 사장님, 특이한 꼬마네요. 아니, 너희 지금 뭐하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장님. 낙서 같은 거 절대로 없다니까요. 낙서? 뭐야? 별거 아니잖아. 사장님, 여기도 낙서했는데요? 여기도, 저기도, 창문까지 열심히 해놨네. 도대체 어떤 녀석이야? 잡히기만 해봤자! 이 건방진 꼬맹이! 사장님, 같이 가요! 야, 너 거기 안 서! 내가 바보냐? 서라고 서게! 사장님, 제가 잡을게요! 하자, 하나, 하나, 하이, 하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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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장님이 잡으셨어요. 역시 대단하세요. 이 건방진 꼬마 같은 이라고. 놔두라고. 이 녀석 혼쭐을 내줄 테다. 그러니까 월세를 빨리 냈어야지. 세 달이나 밀린 걸 봐주라고. 아빠 괜찮아요?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게, 월세를 제때 내던가. 그까지 월세 갚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셔? 손님 하나 없는 이발소에서 무슨 수로 월세를 내려나? 낼 수 있어! 브래드를 이겨서 손님들이 잔뜩 몰리게 할 거야! 브래드? 그렇게 유명한 이발소가 네 녀석을 상대나 해줄 것 같아? 정신 차려. 네 아버지 이발소는 망했고 너를 도와줄 빵은 아무도 없어. 일주일 후. 시합은 일주일 후다. 네 녀석의 도전을 받아주지. 저건 이발사 브래드. 꼬마야, 날 이기려면 죽어라 연습해야 할 거야. 나랑 시합하면 질 게 뻔한데 괜찮겠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고! 윌크, 내가 지금까지 몇 번 이겼지? 네! 999번 대결에서 999번 이기셨어요!
뭐? 베이커리 타운에서 날 실력으로 이길 수 있는 빵은 없어. 하지만 유일한 방법이 있긴 하지. 바로 내가 져주는 거야. 그런 비겁한 방법으로 이기고 싶진 않아. 지금은 네 자존심보다 아버지의 이발소를 살려야 할 때 아니야? 이번 한 번만 특별히 져줄 테니까 나를 꺾고 얻은 명성으로 너희 아버지 가게를 살리라고. 브래드, 반드시 널 이기고 말겠어! 천재 이발사 브래드의 첫 번째 이발 대결! 그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여기서 펼쳐집니다! 브래드가 꼬마랑 이발 대결을 한다며? 아니, 왜 그런 꼬맹이를 상대하는 거야? 결과는 보나마 하겠군. 999전 999승에 빛나는 베이커리 타운 최고의 이발사 브래드! 이에 맞서는 건방진 도전자는 꼬마 건빵. 오늘 브래드 씨가 건빵 소년과의 대결에서 첫 번째 승리를 달성할까요? 그럼 대결을 시작합니다. 꼬마야, 져주려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내 천재적인 손이 어떻게 움직일지 나도 모른다고. 온 힘을 다해 덤벼야 할 거야. 그럼 경기 시작! 뭐야, 제법인걸? 그래봤자 브래드에겐 별 수 없을걸? 저게 뭐야? 브래드가 왜 저러지? 저게 뭐야? 끔찍해. 뭐야? 금방 진창이잖아. 내 실력으로 정정당당히 이길 수 있겠어. 브래드 씨가 이상한 스타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브래드 씨는 첫 번째 시합에서 최초로 무릎을 꿇을까요? 옵스, 나의 실수. 브래드도 한물 갔군. 옛날 실력이 아니야. 이러다가 꼬마가 이기겠는걸? 아빠, 제가 브래드를 이겼어요. 이제 아버지의 입을 모으는데. 뭐지? 이건 화룡 전사! 똥덩어리가 전설의 황금룡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럴 수가! 이번 대결의 승자는 브래드 씨입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래, 오늘 시합을 잘했니? 아빠, 죄송해요. 브래드한테 지고 말았어요. 괜찮아, 최선을 다하면 된 거야. 또 우리 내쫓으러 온 거야? 내쫓긴 누굴 내쫓는다는 거야? 건물 주인이 바뀌었어. 난 그걸 알려주러 왔다고. 어제 브래드란 식빵이 이 건물을 사더니 밀린 월세를 안 받겠다더군. 뭐? 앞으로 월세도 안 받겠다던데. 특이한 식빵이야. 사장님, 전 진짜 사장님이 지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똥 모양 초코크림을 황금용으로 바꿀 생각을 하셨어요? 그 정도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그런데 사장님, 그 건빵 소년한텐 왜 져주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져주면 그 꼬마가 행복해질까? 네?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고 실패를 맛보고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훌륭한 이발사로 성장할 수 있다고.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역시 멋지세요. 브래드! 또 너냐? 이번엔 무슨 건방을 떨러온 거야? 이번 시합에서 진 빚은 반드시 갚아주마! 언제든 도전하라고. 그래봤자 날 못 이길 테지만. 그리고 정말 고마워. 이번에 진 신세도 반드시 갚을게. 이자까지 받을 거야.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사장님 같이 가요. 사장님. 아니, 뭐 하는 거야? 응? 아, 얘가 징그럽게 왜 이래? 어? 이거 놔. 브래드의 생일 파티. 룰루룰루루 룰루룰루루 우후.
초코, 내일이 무슨 날이야? 아, 그거? 별거 아니야. 사장님 생일. 뭐라고? 사장님 생일? 매년 저렇게 달력에 자기 생일을 표시하더라고. 아니, 어? 이렇게 중요한 날을 왜 말해주지 않은 거야? 뭐라는 거야? 생각해봐. 사장님은 가족도 친구도 없으시잖아. 일요일에 혼자 쓸쓸히 생일을 보내실 텐데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뭐? 초코, 우리라도 가서 축하해드리자. 일요일에 사장님 집에 가자고? 응! 최고의 생일 파티를 만들어드리는 거야! 사장님, 기대하세요. 잊지 못할 생일 파티가 될 거예요. 저도 넣고, 성냥도 넣고, 사장님이 엄청 놀라시겠지? 응? 이건 내 생일 때 먹으려고 아껴둔 건데. 아니야, 사장님 드려야지. 그런데 생일 선물은 뭘로 하지? 이건 매장 앞에서 밤새 줄 서서 받은 도넛레인저 레드 한정판 피규어. 이 아이는 너무 소중한데. 레드야 미안, 사장님과 행복하게 지내. 사장님 기다리세요, 제가 최고의 생일로 만들어드릴게요. 221번지, 221번지. 분명 이 근처 어딘데? 아, 여기다! 여기가 사장님 집? 사장님이 이렇게 허름한 집에서 살고 계셨다니. 우리 월급을 챙겨주느라 이렇게 어렵게 살고 계셨던 거야. 사장님 죄송해요. 밀크, 그게 아니라... 누가 남의 어? 집 앞에서 시끄럽게 울고 난리야? 아,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네. 여기가 혹시 브래드 사장님 집 아닌가요? 어? 뭔 레드? 브래드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 그런 빵 몰라. 아, 졸린데 진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밀크, 여긴 222번지고 사장님 집은 221번지니까. 저기야. 저기라고? 그래, 사장님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자라고. 그렇구나. 다행이네. 하지만 집이 아무리 좋아도 무슨 소용이야. 축하해줄 가족도 친구도 없는데 생일날 아무한테도 축하받지 못하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야. 사장님, 밀크가 축하해드리러 지금 갑니다. 아직 늦은 건 아니겠지? 에? 5시까지는 선물을 받아준다고 하더라고. 올해는 꼭 선물을 드려야 할 텐데. 이게 다 뭐야? 그동안 사장님 덕분에 인생 성공한 빵들이 매년 찾아오는 거야. 저기 봐, 저 빵은 밤을 샌 것 같은데? 사장님 생일 선물을 챙기려고 밤을 샌단 말이야? 밀크, 우리도 빨리 줄 서자. 자칫하면 선물도 못 드릴지 몰라.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단 줄이 짧네. 이야, 선물이 뭐길래 이렇게 화려해? 올해 신경 좀 썼지. 초코, 너는 선물 준비 안 했어? 내가 드려봤자 티도 안 날 텐데 뭐. 그렇구나. 이제 선물도 드렸으니 집에 가자. 아직 안 돼! 아무리 선물을 많이 받으면 뭐해? 생일 케이크 하나 준비해주는 친구도 없을 텐데.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 짜잔! 케이크 여왕님이 올해도 잊지 않고 생일 축하 뷔페를 보내시는군. 여왕님 전속 미용사라고 브래드 씨를 특별히 아끼잖아. 저렇게 화려한 생일상을 받다니 브래드 씨는 복도 많아. 입맛이 까다로워서 웬만한 요리를 거들떠보지 않는다던데. 윌크, 이제 집에 가자. 이 정도면. 아니야! 사장님 생일인데 같이 놀 친구 하나 없으시잖아. 우리가 함께 놀아드려야 한다고. 사장님 기다리세요, 제가 갈게요. 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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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아, 그렇지! 얍! 역시 혼자 노는 게 제일 행복해.
윌크, 사장님은 혼자 놀기에 달인이셔. 365일간 혼자 놀아서 기네스북에도 오르셨다고. 사장님 생일 챙겨드릴 생각 그만하고. 조커, 어? 내 말이 맞았어. 사장님은 내가 준비한 케이크도 선물도 필요 없으셔. 네? 니네 둘 웬일이냐? 저기 그게... 윌크가 사장님 생일을 축하해드리자고 해서 왔어요. 그래? 겨우 그것 때문에 일요일에 집까지 찾아오다니. 어쨌든 고맙다. 왔으니까 1층에서 밥이나 먹고 가. 윌크, 내년부턴 사장님 생일 신경 쓰지 마. 아유, 배고파. 여왕님이 생일상으로 뭘 차려주셨는지 볼까? 랍스타, 치킨... 먹을 게 없네. 오, 이건 어릴 적 자주 먹던 초코과자 아니야? 정말 맛있는걸? 올해는 무슨 선물이 왔나 볼까? 난 핸드폰 시계 보는데... 이건 이미 산 거잖아. 이것도 별로고, 저것도 별로고, 다 있는 거잖아. 응? 왜 이렇게 상자가 낡았어? 이건 빵도널드에서 키즈 세트 먹은 빵만 한정으로 준다는 도널레인저 레드 피규어잖아. 밤새 줄을 서도 못 구한다는데 누가 이 귀한 걸 선물한 거야?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생일이야. 브랜든의 방문. 좋은 아침.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님, 편지 왔어요. 버터 영화 VIP 시사회, 케이크 여왕 파티 초대자. 죄다 시시한 일들이구만. 이건... 사장님, 왜 그러세요? 무슨 편지인데요? 아버지가 이발소에 오신대! 아버님이 오시면 좋은 거 아니에요? 모르는 소리! 우리 아버지는 보통 식빵이 아니야. 우리 식빵 가문은 대대로 명성을 날린 명문가였지. 특히 나의 아버지 브랜드는 철저한 엘리트셨어. 그래, 첫째야. 좋은 소식이 있다며? 네, 아버지. 이번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오, 그 어려운 사법고시를 단번에 합격하다니 대단하구나. 다 아버지께서 훌륭히 가르쳐주신 덕분이죠. 둘째 너도 엄청난 일을 해냈단 이야기를 들었다. 네! 저는 의대에 수석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오, 의대 수석입학이라니 자랑스럽구나. 다 아버지 닮아서 머리가 좋은 덕분인걸요. 너희가 내 아들인 게 정말 자랑스럽구나. 우리 다 같이 건배할까? 여보, 브래드도 좋은 소식이 있대요. 그래? 브래드가 이번에 영국 무대에 선대요. 그렇지, 브래드? 네, 엄청 유명한 연극이에요. 게다가 중요한 역할까지 맡았어요. 중요한 역할? 선인장 아니었어? 아니, 그게... 브래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제 거짓말까지 해! 넌 언제 정신 차릴래? 여보... 너 같은 거짓말쟁이는 필요 없다!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저 녀석은 가문의 수치야! 그렇게 집을 나온 지 20년... 그 후로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 못했지. 사장님에게 그런 슬픈 사연이 있었다니. 다 지난 일이야. 이젠 괜찮아.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 그것도 모르고. 이번 기회에 아버님께 사장님의 성공한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옳소! 아니, 뭐 그럴 것까지... 사장님, 저희만 믿으세요. 언제까지 한심한 아들로 남으실 거예요? 한심? 여러분, 슈퍼스타 브랜드 만들기 작전 시작하자고요! 승객 여러분, 베이커리 타운, 베이커리 타운행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어디 가는 길이세요? 브레드 이발소 가는 길입니다. 브레드 이발소? 이발의 성지! 패션의 메카! 브레드 이발소 말이죠! 네, 잘 아시나 봐요? 물론이죠! 시대가 낳은 천재 이발사 브레드를 모르는 빵도 있나요? 죽기 전에 브레드님께 이발 한번 받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시군요. 브레드 과자 사세요. 브레드 주스도 있어요. 이 식빵이 유명합니까? 그럼요. 요즘 가장 핫하잖아요. 브레드 빵 3개 주세요. 네, 3,000원입니다. 브레드 스티커 99종 다 모을 거예요. 응원할게요. 브레드가 이 정도로 유명하단 말이야? 브레드 이발소에 가시나 봐요. 브레드 이발소 전용 택시는 저기서 타시면 됩니다. 전용 택시? 어서 오세요. 브레드 팬사인회에 가시나 봐요. 팬사인회요? 정말 부럽습니다. 추첨에 뽑힌 100명만 브레드님께 직접 사인을 받을 수 있는데 전 이번에도 탈락했어요. 이발사가 팬사인회라니. 저기 보세요. 팬클럽 회원들이 사인회 가려고 줄 서 있잖아요. 손님, 브레드 이발사님께 제 선물도 전해주세요. 그러죠. 아휴. 일찍 사인 받으려고 밤새 기다렸어. 난 여기 사인 받으려고 크림도 안 채우고 왔다고. 여보쇼! 당신이 뭔데 새치기 하는 거야? 우린 밤새 기다렸다고. 저는 팬 사인회에 온 게 아니라 아들 보러 왔소. 당신 아들이 누군데? 이발사 브레드가 제 아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고 보니 닮았잖아. 아버님을 뵙다니 영광입니다.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제가 한평생 탈모로 살았는데 머리 한 번만 만져주세요. 네, 시험 치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브레드는 어디 있는 거지?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브레드 사장님이 나오십니다. 아버지! 브레드, 오랜만이다. 네가 성공했단 소식을 들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구나. 아버지, 오신다는 소식은 우리 초비서를 통해 들었습니다. 푹 쉬고 가세요. 초비서, 아버지께 5성급 호텔과 리무진을 잡아드리도록. 네. 저희 이발소에 처음 오셨으니 그동안 제 업적을 보여드리지요. 그동안 받은 상패와 트로피지요. 이렇게나 많이? 더 많아서 나머진 지하실에 보관 중이에요. 그뿐인 줄 아세요? 케이크 여왕, 공주, 영화배우, 인기 밴드까지 모두 저한테 이발 한번 받으려고 아주 난리라니까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기차역 직원들이 사장님 포스터를 전부 떼버렸어요. 사장님 아버지가 타실 기차가 도착했다는데 슈퍼스타 브레드 만들기 작전 들키면 어쩌죠? 그런데 이분은 누구세요? 사장님이랑 되게 닮으셨네요. 브레드! 감히 날 숨기다니! 넌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구나! 저기! 다 허세로 가득 찼어! 언제 정신 차릴래! 너 같은 거짓말쟁이는 필요 없다!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아버지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절 무시하는 건 여전하시네요! 어차피 절 아들 취급하지도 않으셨잖아요! 사장님! 사장님! 죄송해요! 저 녀석! 20년이 지나도 똑같군!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떡해? 차 한 잔 드세요.
고맙소. 사장님께서 아버님께 잘 보이고 싶어 그런 거니 이제 화 푸세요. 전부 다 제 잘못이에요. 실은 나도 브래드와 화해하러 온 겁니다. 어?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쉽지가 않군요. 이건 브래드 어린 시절을 담은 앨범인데 브래드가 돌아오면 꼭 전해주시오. 그럼 이만. 앨범? 사장님의 어린 시절이 담겼다고? 이건... 사장님!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거 받으세요. 에이, 이게 뭐야? 사장님 아버지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갑자기 웬 앨범? 필요... 그러지 말고 한번 보세요. 사장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아버님은 누구보다 사장님을 사랑하세요. 이번에도 사장님과 화해하러 오신 거였다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기차가 출발하기 전에 서두르세요. 이게 다 브래드 이발사님 덕분이요. 이발사님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소? 맞아요, 로미오. 전 너무 행복해요. 내일이 면접인데 너무 긴장돼. 너도 브래드 이발소에 가봐. 브래드 사장님이 멋지게 꾸며주실 거야. 이번엔 브래드와 정말 화해하고 싶었는데... 아버지! 늙은이 헛것이 들리는군. 아버지, 저예요. 헉. 브래드! 브래드? 아버지! 브래드! 브래드! 아버지! 브래드! 아버지! 아버지, 사랑해요. 엄마! 두 아저씨 울어! 그러게, 기차 안에 가방을 두고 내렸나 봐. 흔한 이발 소개! 우와, 초코!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다니! 신기하다! 좀 떨어져 줄래? 어? 소시지야, 좋은 아침! 어? 맛있게 먹어. 야, 소시지는 좋겠다. 맨날 놀고 먹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게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가 밥 주지, 똥 치워주지. 왜요? 소시지는 귀여운 걸로 자기 할 일 다 한 거예요. 참나, 나도 다음번엔 소시지로 태어나야지. 원. 엄마쯤, 아기쯤, 아빠쯤. 아니다, 얘를 엄마쯤으로 할까? 역시 얘가 아빠쯤인가? 아니야, 엄마쯤일지도 몰라. 아기쯤, 네 생각은 어때? 밀크, 크림 스프레이. 밀크. 이제 할머니쯤이랑 할아버지쯤을 정해야 되는데. 소시지야, 좀 조용히 할래? 일을 할 수가 없잖니.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하냐? 넌 내고야! 사장님! 밀크! 딸기, 블루베리, 초콜릿! 손님 다 됐습니다. 역시 최고의 이발사다운 솜씨네요. 만만치 않은 이발이었어. 응? 소시지, 넌 뭘 했길래 그렇게 헥헥대냐? 앞이 하나도 안 보이네. 자,
있자. 여기 이발 재료 갖고 왔어. 그래, 수고했어. 와, 점심 시간이다. 오늘 점심 당번은 누구냐? 저요. 응? 오늘의 메뉴는 카레입니다. 오, 카레 좋지.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룰루룰루룰루. 뭔가 특별한 카레를 만들고 싶은데. 아, 카레 대신 카라멜을 넣으면 더 달콤하고 맛있겠지? 우리 사장님은 매운 걸 좋아하시니까 파프리카보단 청양고추가 낫겠다. 당근은 너무 딱딱해. 부드러운 젤리가 좋겠어. 버섯? 난 마시멜로가 더 좋아. 룰루룰루룰루. 헤헤, 다 됐다. 이제 끓이기만 하면 되겠는걸? 맛있는데? 카라멜 향이 나네? 이번 카레는 특별하게 만들었어. 카라멜을 넣었거든. 카라멜? 기발한데? 윌크가 요리는 잘한다니까. 소시지야, 너도 먹어. 형아 요리 실력에 너무 놀라지는 말고. 으악, 어려워. 왜 이렇게 계산이 안 맞지? 아, 바람이나 쐬고 와야지. 초코, 이게 아직도 안 끝났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직접 해보시든가요. 뭐야? 사장한테? 감히 직원한테? 어라? 계산이 맞네? 뭐지? 헷갈렸던 건가? 우와! 퇴근 시간이다! 전 먼저 갈게요. 나도 이만 가야겠다. 소시지야, 내일 보자. 이틀 연속으로 같이 출근하네. 너무 좋다. 좋네. 어? 소시지야, 잘 잤어? 윌크, 홍차 좀 끓여와. 나 없으면 이발소가 안 돌아간다니까. 소시지야, 넌 좋겠다. 하루 종일 놀기만 해서. 네, 사장님, 갑니다.